233쪽, 233쪽에 여기 세조 부분 주자와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주자와에서 주자와에 피음사둔과 피음사둔 아까 지금 말씀드린 지연의 네 가지 말을 이야기를 하죠. 피사, 음사, 사사, 둔사. 예, 첫 자만 딴 거예요. 피음사둔과 그다음에 폐함이궁. 그러니까 피음사둔의 그 폐단이 폐단 가리운 것과 빠진 것과 괴리된 것과 그 궁합 이네 가지. 그러니까 피음사둔과 폐함 이궁의 그이네 가지는 상인하니 서로 인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이 개별적인 이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가 된다는 말이죠. 상인하니 심유소패면 마음이 가리운 바가 있으면 심유소패면 마음이 가리운 바가 있으면 지견일변하고 다만 본다는 거죠. 지견일변. 다만 한쪽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리우게 되면은 이 전체를 다 보지 못하고 한쪽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불견일변하니 다른 한쪽은 보지 못하니 불견일변하니 한쪽만 보고 한편은 다른 한쪽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여양시 위아와 묵시 겸해하야. 그 양주와 목적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양주는 이내 몸의 털어 하나를 뽑아서 세상을 이롭게 한다고 해도 나는 하지 않겠다. 그 위아, 나만을 위하는 위아주의죠. 그래서 양주가 얘기하는 그 위아주의와 묵시, 목적이 얘기하는 겸해. 겸해는 내 아버지나 남의 아버지나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묵자가 얘기하는 그 겸해와 같아서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가리우게 되면 한쪽만 보고 한쪽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그 양시의 위아주의라든가 묵시의 겸해주의라는 이러한 말들이 나오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각기 견일변이라 각기 다만 그 한쪽만 보는 것이다. 한쪽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고로 그래서 기사 피인이라 그 말이 편벽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말이 편벽되게 되는 것이다. 한쪽만 보게 되니까 편파적으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피는 시편피니 이 편벽됐다고 하는 이 피자는 이것은 바로 편피. 이것도 다이 편벽된다는 소리예요. 다이 편벽되는 것이니 파리가 이 이치가 본 평정하나 그 이치는 본래 그 평정하다는 거예요. 공평하고 바른 것이 이치인데. 이본 평정 하나 하지 설득 일변이라 저들은 다만 그 한쪽만 말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이치는 본래 공평하고 그 바른 것인데 그 한쪽만 그들은 한쪽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우치게 된다는 거죠. 자범종 피면 글자가 무릇 그 피를 따르면 피자는 이제 가죽 피자인데
이 P자를 따라서 P자가 같이 형성이 된 문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계시일변의니 모두 한쪽 일변, 일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 변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치우치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 파는 이거는 절름발이 파자예요. 여파는 시각일장일단하며 그 절름발이는 다리가 각일장일단 한쪽 다리는 길고 한쪽 다리는 짧으며 또이 언덕파자예요. 언덕파자 토변에 피자가 있는 거예요. 이 언덕파자는 시산일변 사람 산이 한쪽 면이 경사진 것이다. 언덕이 한쪽 면이 경사진 거죠. 그래서 폐즉 함하니 가리우게 되면 그 다음엔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빠지게 된다. 그 밑에 보면 그 함은 심입지 의하라. 함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들어가는 뜻이다. 깊이 들어간다. 어디 빠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시, 띵함, 대나리가. 바로 몸이 좌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몸이 좌속에 깊숙한데 빠져 있어가지고, 여함이고 수하야. 마치 함익 다 빠질 함 빠질 물 빠질 익자죠. 그 물에 빠진 것과 같아서 직연수하고 다만 물만 보고 물에 빠지면 물만 보이죠. 불견애료라 물 밖에 있는 언덕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견애료라 물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밖에 언덕을 보지 못하고 물만 보인다는 거죠. 고로 그래서 기사방탕하고 그 말이 방탕하고 그 말이 방탕하고 이 과하야 또 지나쳐서 설, 득, 주차, 보안이라 그 말하는 것이 주차 두루 주차죠. 그다음에 이 가릴 차자요. 두루 이렇게 가려지고 또 호환하다는 것은 말이 한없이 말만 많아지는 거. 그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빠지게 되니까 그 말이 방탕하게 되니까 그 두루두루 여기 가려지고 또 말만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임지 재자는 잠 겨우 재자죠. 조금이라도 임지 이렇게 함이 심려면 이렇게 깊숙이 빠져 들어가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깊숙이 빠져 들어가면 어시에 이에 일양 배각 정로하야. 한쪽을 향해서 배각, 등지고 물리친다는 거죠. 무엇을 정로, 바른 길을. 바른 길을 등져서 물리쳐 버린다는 거야. 한쪽만 향해가지고 바른 길을 등지고 물리쳐서 개거유한하야. 그 열어 가는 것이 더욱 멀어져서 빠져 있기 때문에 더욱 정로와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여 정로 상 이료라. 수 마침내 여 정로 그 정로와 바른 길과 더불어서 상 이료라 서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떨어지게 돼. 고로, 그래서, 기, 사, 산이다. 그래서 그 말이 헛되게 되는 것이다. 바르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진리와 떨어지기 때문에, 이치와 동떨어진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말이 삿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 이거, 묘, 정로면 이미 떠나간다는 거죠. 이거, 이미 떠나가. 어디를? 이미 정로를 떠나가 버리면 그러면은 저자예요. 타나 물사가 불성 물사하야. 저 사물들이 불성 물사, 그 일과 그 물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정로를 떠나갔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을 하든가 어떤 사물을 대하든가 다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경 끝내는 몽부득하야. 그 쓰임을 얻지 못해서 용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쓰임을 얻지 못해서 수지어 궁이라. 마침내 궁함에 이르게 된다.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궁하게 되겠죠. 수지어 궁이라. 궁하면 시설이, 궁하면 이 말이 불거료라. 더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진행할 수가 없어. 궁하면은 그 말을 더 가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고로 그래서 기사둔하니 그 말이 그 다음에는 회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달아나게 돼. 도망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그 피하게 되니 도피하게 되니 둔은 시기 비후에 둔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떠난 후에 이미 진리와 괴리된 이후에 이 소리죠. 추각 조하니 그 달아나는 말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제 도망가 버리려는 거죠. 이치와 괴리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논리도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설득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이 도망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그것은 여 양자가 본 시 불발 일모하야 이리 평하라가 아까 그 양자가 털럭 하나를 뽑아서 세상을 이롭게 하더라도 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불발 일모하야 털럭 하나를 뽑아서 세상을 이롭게 해도 그 나는 하지 않겠다. 토록 하나라도 뽑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롭게 한다고 그러더라도 나는 내 몸에 토록 하나를 뽑지 않겠다라고 말했다가 각설은 말을 바꿔서 도리어 다시 다른 말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각설. 천하는 비일모 소능리라 하고 천하는 그 토록 하나, 일모소능리, 토록 하나로 눈이 이로울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바꿔서 말을 바꿔서 얘기했다는 거야. 하나는 내가 토록 하나 뽑는 거라고 뽑아서 이롭게 될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말을 했다는데 이렇게 말을 바꿨다는 거죠. 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자는 그
원래 묵자의 그이 무리들을 얘기를 해요. 그 등문공의 나중에 등문공편에 나오는데 이자가 묵자의 제자들이에요. 제자예요. 그 이자는 본설 애 무차 등이라. 본래 사랑 애 무차별 무차 등그 차등이 없는 사랑을 말했다는 거죠. 겸해 사상을 얘기를 했으니까 누구든지 다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무차 등그 차등이 없는 그 사랑을 말했다가 박설 어떻게 말을 바꿔서 얘기하냐면은 이라 하고 그 베푸는 것은 유친시 그 어버이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된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베푸는 것이 그때 이제 그 어버이 친을 얘기를 한 거죠. 어버이를 얘기를 한 거예요. 어버이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된다 라고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랑에는 차등이 없다고 얘기했다가 다시 그것이 이제 궁색해지니까 그 어버이로부터 베푸는 것이 시작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또 불신은 부처는 본무 부모라다. 원래 부모가 없다고 했다가 각설, 어떻게 말을 바꿨냐? 부모 경하니. 설 부모 경 했어요. 각설 부모 경. 불교에 이제 부모 운준경이 있죠. 부모 운준경을 설했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가, 부모가 무부무근, 부모도 없고, 분도 없다, 라고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부모경을 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계시둔산이라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둔사이다. 모든 것이 다그 회피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장했던 것이 이치가 궁하니까 다른 말을 뒤에 했다는 거죠. 네, 문 질문하는 거예요. 양목 사피하고 그 양자와 묵자는 그 피와 비슷하고 편벽된 말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게. 그다음에 장렬 싸움하고 장자와 열자. 장렬은 장자와 열자는 그 음사와 비슷하고 그 빠져있는 말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진은 의진 의진은 장의와 소진을 얘기를 해요. 생략가죠. 그 장의와 소진은 사사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부정한 말 삿된 말과 그들이 하는 말은 삿된 말과 유사하고 불사 둔 하니까 그 부처의 말은 그 둔사와 비슷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why 대답하기를 불필 여차 분별이나 반드시 이와 같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소리예요. 불필 여차 분별이나 반드시 이와 같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죽 있다면, 그러한 말이 있다면, 유죽. 사자 구유하야. 그네 가지를 모두 갖추어서. 그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은, 피사, 음사, 그 다음에, 사사, 둔사. 이네 가지를 다 갖추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서, 다 여찬이라. 그 순서가, 다 여찬이라. 그
스스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 순서가 스스로 이와 같은 것이다. 이 일장은 전이 지연 위원이라. 오로지 지연을 가지고 말을 했다. 이 일장은 지연을 주제로 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장 보시죠. 234쪽. 약 부지연이면 만약 그 말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즉자이 위의하야 그 지연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 자기 스스로가 이 위의 내가 의롭다고 여긴다는 거야. 그 말을 알지 못하면 내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겨가지고 비필시의하고 비필시의하고 반드시 이 의롭지 못하게 되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겨가지고 그 반드시 의롭지 못한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또 자이위직하야 내 스스로가 곧다고 여겨서 자기는 내 자신이 곧다고 여겨가지고 자이위직하야 이 미필 시직하니 반드시 곧지 못하게 되니 반드시 곧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미필 시직하니 시비를 그 옳고 그른 것을 차막변의니라. 또한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지연을 모르면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겨서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스스로 곧다고 여겨가지고 곧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연이나 지연을 설함에 굳이 또한 다만 설 지피음 사둔 사자라. 이네 가지를 피음사둔의 네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설한 것이다. 그 지연을 설하며 이네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설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편벽된 말이고 어떤 것이 그 음탕한 말이고 어떤 것이 삿된 말이고 어떤 것이 그 회피하는 말인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설한 것이다. 개천하사는 대저천하의 이른 지유 일개 시여 불시 이의 이라. 천하의 일은 다만 한 가지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지유 일개 어떤 한 가지 시여 불시, 옳은 것이냐, 옳지 못한 것이냐, 그한 가지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천하의 일은 시와 불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옳은 것이냐, 옳지 못한 것이냐, 그한 가지가 있을 뿐이다. 약변, 득, 나 불시저면 만약 저 옳지 못한 것을
분별하면 어떤 것이 옳지 못하다고 분별하면 즉 편식 등나 시저류라. 바로 저 옳은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옳지 못한 것을 분별하게 되면 어떤 것이 옳은지 알수 있게 된다는 거죠. 변이나 그러나 비견득 도리 십분 분명이면 견득 도리 십분 분명 그 도리를 십분 충분히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있어요. 비견득 도리 십분 분명이면 그 도리를 십분 분명하게 견득하지 못하면 그러죠. 그러면 즉 불능 변득 친절이라. 그러면 불능 변득 능이 뭐뭐 할수 없다는 게 아니라 능이 구별할 수 없다. 무엇을 아주 친절하게 분별할 수 없다. 친절하는 건 아주 가깝고 절실하게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가깝고 아주 절실하게 분별할 수 없게 된다는 것. 차여 지브이도 또한 이 지브이 같은 것도 GV, 의를 모으는 거 앞에서 이야기했죠. GV, GV 소생자, 그 호연지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의를 모으는 것도 모두 시견득 도리 분명하면 그 도리를 분명하게 견득하면 얻으면 분명하게 봐서 얻을 수 있으면 이 소리죠. 도리를 분명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즉 동정 거처가 그 동정에 가는 곳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행동 거지 어떤 곳에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개순 도리하야 모두 도리를 따라서 모두 도리를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비지비하라 지비 아닌 것이 없게 된다. 의를 모으는 것이 아닌 것이 없게 된다. 그러니까 모두 그 도리를 분명하게 알면 어떤 것이 의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서 거기에 그 이치를 따르기 때문에 지부이 아닌 것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채씨 말하기를 채씨왈 지언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사정이 선과 악과 삿된과 발음이 선악사정이 개당지지기 모두 마땅히 그것을 아는 것이니 그러니까 지언을 통해서 어떤 것이 선이고 악이고 어떤 것이 삿되고 바른 것을 다 마땅히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지소지에 이것이 아는 바에 차지소지에 독 유독 피음 사둔지 하는 하여 유독 여기에서
그 피사와 음사, 사사, 둔사, 그것을 말한 것은 어째서이냐? 그러세요? 말을 알면 선악사정을 다 마땅히 아는 것인데, 여기에 그 아는 말을 왜 유독 이네 가지 말을 언급해서 이야기했냐는 거죠. 그것은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걔 맹자지시에 그 맹자가 계실 때에 양묵지 언이 그 양자 묵자의 말이 양묵의 말이 영천하야 천하에 가득 차서 정, 인심, 식, 사설이. 인심을 바르게 하고, 사설을 멈추게 하는 것. 식, 종식시키는 것. 헛된 설을 종식시키고, 인심을 바르게 하는 것이, 막차 위급이라.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었다. 맹자가 계실 때에는 양묵의 설이 그 세상에 아주 가득 차가지고 그 맹자가 보시기에 인심을 바르게 하고 정인심, 그 헛된 말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로왈, 그래서 말하기를 고로왈, 양묵지 도 불식하면 양묵의 도가 종식되지 않으면 공자지도 불절하야 공자의 도가 드러날 수 없다라고 하였으니 차 기의하라 이것이 그 뜻이다. 양묵의 설에 가려서 이 공맹의 도가 공자의 도가 펼쳐지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급박한 시기였기 때문에 맹자가 그렇게 나누어서 이 양묵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경원보씨 말하기를, 경원보씨 왈, 어는 형어외라, 말은 밖에 드러나는 것이다. 형어외라. 고로, 그래서, 이 병원하고, 그 병으로서 말을 했고, 병으로서 말을 했고, 심은 마음은 존어 중이라 그 가슴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존어 중 고로 그래서 이 실언이라 그 잘못된 것을 가지고 말했다 그 문제점을 들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병자를 밖으로 드러난 거기 때문에 병증, 병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마음은 우리 가슴속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이라는 용어로 얘기를 했다는 거야. 실, 잘못, 그 문제점,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는 거죠. 쌍봉 요시 말하기를, 쌍봉 요시왈 피음사둔 이 피음사둔이 수시 사건이나 비록 네 가지이지만 이 소리예요. 피사음사 사사둔사 이네 가지지만 각기시 양건이라
이것은 바로 다만 두 가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네 가지로, 네 건으로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나눠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라는 거죠. 피움, 속양하고, 피움은, 피사, 음사는 양에 속하고, 타둔, 소금, 타사와 둔사는 음에 속한다는 거예요. 음에 속하니. 계피는, 그 피사는 상유 일변, 오히려 한쪽은 있다는 거예요. 상유 일변. 한쪽은 시돌이나 피사는 그래도 한쪽은 그 이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즉 파사가 되면은 사즉 병저 일변 역 이료라. 그 나머지 한쪽도 아울러 그저 한변도 또한 괴리되게 된다. 그러니까 피사일 때는 한편은 그래도 옳은 내용이 있고 한편은 잘못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더 깊어져 갖고 사사가 되면은 그 나머지 한쪽 변마저 이치와 괴리되게 된다는 거예요. 역 이료라. 그다음에 음은 시피지 심이요. 그 음사는 이 피사가 깊어진 것이요. 이 편벽된 말이 깊어지면은 음사가 된다는 거예요. 왜 둔시 하지 극이니 그 둔사는 이 삿된 말이 극도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이치가 괴리돼서 떠나가게 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도망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둔사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양목 토이 위와 경매, 위, 인의, 라가, 마치 그 양자와 묵자가 처음에는 이 위아와 경매를 가지고 그 인의로 삼아서, 그러니까 위아와 겸해설을 가지고 그 양자와 묵자가 그것을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것을 인의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는 위아를 가지고 의로 삼고 또 묵자는 겸해를 가지고 인을 삼았죠. 그래서 소비 인의지 전체나 비록 그 인의의 그 전체는 아니지만 이 소리예요. 비 인의의 전체가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유자견득 인의지 일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스스로 견득했다는 거예요. 인의의 한쪽 편. 한쪽 편은 알았다는 거죠. 얻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기 동야에 그 끝에 가서는, 마침내 끝에 가서는, 지어 무부부근하니, 그 아비도 없고 인문도 없는 곳에 이르렀으니, 그 양목이 처음에는 위와 겸해를 설해서 인의를
주장하면서 인위의 한쪽 편 전체를 얘기 못했지만 그래도 한쪽 조그만 한 부분은 남아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그 무부부분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니 그러한즉 길이 인이야라. 그 인이를 완전히 떠난 것이라는 거야. 그 인이와 괴리된 것이다. 그것이 원이라. 인이와 괴리된 것이 길이 인이야 원이라. 멀어진 것이다. 그 인이를 떠난 것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인이와 멀어졌다는 거죠. 천하도리에, 천하의 도리에 호조사건이요. 좋은 것이 네 건이 있고, 불호조 역 사건이라, 좋지 않은 것이 또한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천하의 도리 가운데 좋은 것이 네 가지가 있고, 또 좋지 않은 것 또한 네 가지가 있다. 무엇이냐? 원형이정, 인의예지. 원형이정은 천도죠. 하늘의 도를 원형이정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인의예지는 인성지 강령이죠. 인의예지. 이것은 시 호조요. 이것은 좋은 것이요. 피음다둔. 지금 그 지연에 네 가지 그안 좋은 말들을 얘기를 하죠. 피사음사, 사사둔사 이네 가지와 의필고와 이거는 공자님께서 네 가지를 절사했다고 하는 말이 논어에 나오는데 무의, 무필, 무고, 무화를 말씀하셨어요. 사사로운 뜻이 없었고 반드시 기필한다고 하는 생각이 없었고 고집하지 않았고 또 나만을 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앞에 물자가 없으니까 이거는 안 좋은 뜻이 되는 거죠. 사사로운 뜻, 뭔가 기필하고 고집스럽고 나만 주장하고 이러는 것. 이것은 시 불호조라. 이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원형이정 인의예지는 좋은 것이고 피음사둔 위필고하는 나쁜 것을 이렇게 서로 배대해서 지금 문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호조상인. 그런데 좋은 것도 서로 인이 되고 호조상인하고 불호조 역 상인이라 좋지 않은 것도 서로 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관련이 없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도 서로 인이 되고 또 좋지 않은 것도 서로 인이 되니 원형이정은 헌더인 원형이정은 기어 원하고 원에서 시작하고 원코 정코 리코 정코 원해야 형이 되고 형해야 리가 되고 이가 돼야 정이 된다. 서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의예지는 우리 인간의 본성인 인의예지는 기어 인하며 인에서 비롯되며 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인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인의 의예지가 인이 돼야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의필고하는 기어의하고 이네 가지 안 좋은 거는 그 사사로운 뜻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의필고하 이네 가지는 의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피음사두는 기어
피라. 이것은 편벽된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게 시초라는 거예요. 피사가. 그래서 피사가 더 깊어지면 음사가 되고 완전히 이치를 대리되게 되면은 사사가 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분사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서로 상인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간 사계 도자는 마땅히 이네 개의 소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네 개의 소자를 보는 것은 마치 여간 병상사라. 마치 그 병의 증상을 보는 것과 유사하다. 피움 사둔은 시 병증이요. 이것은 피움 사둔 이네 가지는 병의 증거라는 거죠. 병증이요. 병증이요. 그다음에 폐함 이궁은 폐함 이궁. 이것은 시병원이라는 거야. 이것은 병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병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병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소폐, 소함, 소리, 소궁은. 그 지기소폐, 지기소함, 지기소리, 지기소궁 할때그 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리운 바, 빠진 바, 괴리된 바, 그 공한 바. 이것은 시병원지 소재라. 이것은 병의 근원이 있는 곳이다. 병원의 병의 근원이 소재다는 거예요. 묵시지폐는 그 묵자의 가리운 바는 묵시지폐는 제어 견인이 불견의요. 겸해를 주장했으니까 그래도 이는 좀본것 같아요. 그런데 불견의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견의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단계도 모두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친친인민애물해야 되는데 먼저 어버이 사랑하고 그다음에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물들을 사랑하는 순서가 있는 것인데 그 경위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한다는 그 입만 보고 불견의 의의를 보지 못했대. 그다음에 양시집회는 양자의 그 해는 가리운 것은 제어 견의 불견인이라. 그 의는 조금 본것 같은데 불견인 인을 보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폐 수동이나 그 가리운 바는 비록 같지만 기폐 수동이나 이 소위 폐적이라 그 가리우게 된그 소위 원인 그것은 다르다. 소위는 다르다는 거예요. 맹자지연은 맹자의 지연은 맹자께서 말씀하신 그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여 명의 연하야. 그 밝은 의원과 같아서 눈 밝은 의원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견병 중에 조금이라도 그 병증을 보면 편설병원 재합처하시니 바로 그 병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니 병증이 있으면 그 병의 근원이 무엇 때문에 그런 병증이 나타났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해서 처리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요치, 폐암, 이붕지 병하면 그 폐암, 이붕의 병을 치료하고자 한다면 다스리고자 한다면 이술이죠. 그러면 먼저 선거기패하니 먼저 그 가리움바를 제거해야 하니 선거기패 그 가리움바를 먼저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소패면 그 가리움바가 없으면 편무하면 상승하니 바로 아래의 세 건의 내용이 3, 2, 9. 이세 건이 다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현무 바로 없어져. 화면에 세 건, 그 아래에 3, 2, 9의 세 건이 그 병이 바로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폐지원은 그 가리우게 된 근원은 불일이니 하나가 아니야. 불일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유위 기품 소폐요. 그위 A 소피예요. 기품에 가려진 바가 있고, 위기품 소패, 기품에 소패, 가리운 바가 어떤 것은 있는 것이고, 또, 유위, 부욕 소패요. 또 어떤 경우는 무력 때문에 가리워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무력 소패. 위무력 소패. 그 다음에 또 위유, 위학술 소패. 어떤 거는 또 학술에 가리워진 바가 있어요. 또 위 습속 소패, 습속의 습속 때문에 가려진 바가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리게 된 근원이 여러 가지라는 거죠. 자기 기품에 따라서, 기품에 의해서 그 가리운 편파된 말이 나오기도 하고, 또 무력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학술, 자기가 공부한 거, 그건 잘못된 거겠죠. 그런 학술 때문에 가리워진 경우가 있고, 또 습속 때문에 가리워진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무운, 거폐지도는 그 폐단을 제거하는 도는 당 여하일까?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생님?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폐단을 그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왈 공자 상위 6원 6패하시니 공자께서 일찍이 6원 6패를 말씀하셨습니다. 6원 6패. 이건 논어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여섯 가지 폐단을 얘기를 했어요. 여섯 가지 덕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여섯 가지 패단이 있다고 말한 것이 6원 6패예요. 그러니 이것이 개기어 불우학하니 모든 것이 다 어디에 기초하냐 하면은 불우학, 배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포악하지 않는 것에 기본 원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 욕고패자, 그 패단을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욕고패자는 당, 자, 호, 마땅히 스스로 성현지학, 그 성현의 학문을 좋아해서, 좋아함으로부터 스스로 아니라 몸으로 붙어내 자, 호, 성현지학으로 그 성현의 학을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신이라 시작해야 된다. 성현의 학문을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보이시죠? 제가 이 좌측에는 지금 그 맹자의 지언을 이야기했어요. 피사, 음사, 사사, 둔사. 이건 직이속패. 그 가리운바. 가리운바를 안 되는 거죠. 그 피사를 들으면은 피하는 회피하는 말, 편벽된 말을 들으면은 그 가리운바를 알고 그 음탕한 말을 들으면 빠진 말을 알고 헛된 말을 들으면 그 괴리된 말을 알고 이치에 그다음에 그 회피하는 말을 들으면은 그 이치가 공함을 안다. 이거 지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말한 6원 6패는 논어 양하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양하편에 나오는 말인데 인을 좋아하는데 배우질 않아. 호인불허학이에요. 다만 인을 좋아하고 배우지를 않으면은 그 패단이 어리석게 된다는 거예요. 그 패단이 어리석게 되고 그다음에 그 지혜만 좋아하고 배우지를 않아. 그러면은 그 패단이 탕하게 된다는 거예요. 탕은 아주 높고 그 넓은 것만 추구해가지고 뜻이 막그이 아주 너무 치달리는 것을 얘기해요. 방탕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지혜만 믿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그 패당이 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호신 그 믿는 것만 좋아하고 포악을 하지 않으면은 그 패단은 적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의를 해치게 되는데 적의 의의를 해치게 돼. 그러니까 신의만 지킨다고 하다가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고든 것만 좋아하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포악을 하지 않으면 그 패단이 교하다. 교라는 것은 급박하다. 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곧다고만 여기고 그 이치를 공부하지 않으면은 급하게 하는 패단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용맹함만 좋아하고 공부를 하지 않아. 용맹함만 좋아하고 호학 불호학이면 그 패단이 난 어지럽다는 거예요. 혼란이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다음에 강함만 좋아하고 불화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은 광이다. 미칠광자인데 이거는 아주 경거망동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자기 강함만 믿고 자기의 강함만 믿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방하게 된다. 이것이 논어에서 말하는 6원 6패예요. 여기서 언이라고 하는 것은
꼭그 말이라고 하기보다는 덕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 지, 신, 직, 용, 강 이런 것이 이제 덕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것만 믿고 호학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이런 여섯 가지 폐단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맹자께서 말한 지연 그것에 대한 그 가리운 것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인의 학문을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여기 세 주가 이제 그렇게 달린 것이 이 논어에 나오는 6원 6패를 근거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죠. 본문으로. 지금 여기 하차이죠. 235쪽 넷째 줄을 문봉호 씨. 문봉호 씨 말하기를 문봉호 씨 왈. 집주에 석아 지연하야. 나는 말을 안다고 맹자가 얘기했죠. 그것을 해석해서 아 지연하고 나는 내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맹자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아 지연을 해석해서 말하기를 식기시비 득실지 소이연이라 하니 그 내가 말을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것이냐면은 시비 그 옳고 그르고 득실 얻고 잃는 그 소이연 그 소이연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시비득실의 소이원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차소위 여기에서 이른바 소위 여기에서 이른바 언지병자 말의 병이라고 하는 것 언지병자 그 말의 병이라고 하는 것이 기연냐며 그러한 것이며 소위 심지실자, 이른바 마음의 그 잘못이라는 것, 심지실자, 마음에 있어서 그 문제점들, 그런 것들은 그것은 즉 소위 연야라. 그것이 바로 그렇게 만든 이유이다. 소위 연이 되는 거예요. 특은 다만 이런 뜻이죠. 다만 상문의 윗글에 범지 천하지언이라 그 무릇 천하의 말을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윗글에 고로 그래서 겸십이 득실이 지지라 하니 그 시비와 득실을 겸해서 그 안다 라고 했으니 차즉 이것인즉 사지 고자지언 이것은 고자의 말을 지적한 것과 유사하다. 고로 그래서 전어 기실자의 지지하라. 그 전적으로 그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아는 것이다.
지난 예시 말하기를 집주에 기석 이미 해석했다는 거예요. 폐함이공 이네 자를 이네 가지를 해석하고 집주에 해석하고 화문에 즉 왈, 화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심 명호 정리하야 그 마음이 바른 이치에 밝아서 기심 명호 정리하야 그 마음이 바른 이치에 밝아서 무폐 연후에 가리운 것이 없어진 연후에 기원이 평정 통달이 무병이라 가리운 진 것이 없어진 연후에야 그 말이 공평하고 바르고 통달해서 병통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출 폐지 일자자는 그리고 다시 그 가리운다고 하는 그한 자를 제출한 것은 내놓은 것은 개사자지실이 그네 가지의 그 잘못된 것이 필기어폐 그 반드시 그 폐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시가 이른바 무소패면 그 가리운 바가 없으면 무소패면 가리운 바가 없으면 편무하면 삼건 가리운 게 없으면은 그 나머지 세 가지도 다 없어진다 그랬죠. 그 아래 세 건도 다 없다고 한 것. 그것도 역기심득 집주지 의자 여인정. 또한 그 심득 집주지 집주의 뜻을 심득 깊이 얻었다는 거예요. 집주의 뜻을 깊이 얻은 것인저. 이렇게 소주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집주 큰 문장 보죠. 즉 기원지 병이 직이심지 실하고 즉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에 그 병통에 나아가서 그 말의 병통에 나아가서 직이심지실 그 마음의 잘못을 알고 말의 병통을 통해서 그 마음의 잘못된 것을 안다는 거예요. 또 우지 기하여 정사지 결연이 불가 역자 여차하니 또 안다 무엇을 기하여 정사 그 정사의 해가 돼서 해여 정사 결정코 결연이 불가 역자 바꿀 수 없는 것이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 말에서 비롯된 것이 그 정사에까지 미쳐서 해를 끼친다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 그것을 아는 것이 이와 같으니, 여차하니, 비심통어 도의 무이여 천하질이면, 비, 뭐뭇이 아니면이죠. 심통어도, 마음이 도에 통한다는 거예요. 심통어도, 마음이 도에 통해서, 무의어 천하지리 천하의 이치에 대해서 의심이 없다는 거예요. 무의어 천하지리 마음이 도에 통해서 천하의 이치에 대해서 의심이 없는 자가 아니라면 비 아니라면 비숭룡지리요 그 누가 능히 할수 있겠는가?
그 누가 능히 할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도리에 도에 통하고 천하의 이치에 의심이 없어야 이 지연을 할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